이 구역질은 파스타인데 뭐야? 나 이 내장을 확 뽑아가지고 소세지로 줄줄이 매달고 싶은 거더라. 안 됐어! 에휴. 당장 꺼줘. 아니, 아니 이것이요, 이것이요. 나가라. 안동놈의 새끼들. 영락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아이고. 너 심형동아. 저기 대장 동무. 다 알라고 자칭하는 내가 반동 앞에 무릎을 꿇었어.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어. 전이 대장 동무 단질하겠어. 새끼야 꺼져 임마. 꺼져 말이야. 예, 예. 1972 고... 전이 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온다고요?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어. 나는 오래전부터 사회에 필적할 용맹한 청년 동무를 물색하고 있어서 상대를 찾았어. 그의 별명은 커라고 하오. 들어와. 동무가 곰이라는 사람인가? 하여간 그날부터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한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홍진호의 폭풍 매운맛에 결례가 간다. 먼저 계란 하나, 노른자 하나로 계란물을 만들고 거기에 페코리노 치즈 혹은 파마산 치즈를 섞어줍니다. 후추도 조금 넣어줍시다. 파스타를 준비합니다. 일반 까르보나라처럼 관찰레 혹은 베이컨을 기름이 나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불닭 까르보나라 컨셉으로 만들 거라서 닭고기도 같이 볶아주었습니다. 고기들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면수를 붓고 볶아줍니다. 파스타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면수, 기름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가 파스타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 때까지 볶아줍시다. 불을 끄고 계란이 익지는 않게 따뜻한 온도로 식히고 나서 이전에 만든 계란물을 넣어줍시다. 끓는 물에 중탕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이 익지 않는 것입니다. 까르보나라를 응용한 매운 불닭 까르보나라 완성. 취향에 따라 가루치즈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야! 좋아요! 간다! 간다! 안 됐어! 야! 전수다. 이것이요 정동무. 뭐하는 짓이야? 이번 빨리다. 쏘지 마. 쏘지 마.